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개교 115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이현상입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부의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구자열 교회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교우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115주년 또 고대인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내외 각 분야에서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고대 가족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해마다 봄 신학기가 되면 캠퍼스는 우리 학생들의 젊음과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한산한 캠퍼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재를 키워 나라를 살리겠다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고대에서 공손사후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을 배우고 성장한 인재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혼란한 시기를 이겨내고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는 동력이 되고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또 자신을 던져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고대 가족 모두가 불굴의 고대 정신과 호랑이다운 강인함으로 힘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대처해 나간다면 코로나19 사태 역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대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글로벌 인류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연구, 행정 분야의 혁신 과제들과 학교 발전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학본부는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구성원들은 학교의 혁신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가는 혁신과 도약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가족들 모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개교 115주년과 고대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기 근속자를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교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진택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과 33만 교우를 대표하시는 구자열 교우회장님,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과 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영광스러운 수상자분들과 고대가족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보성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지 오늘로 115년이 되었습니다. 115년이라는 역사는 세월은 교육구국의 숭고한 건학정신을 이어가신 이용익, 손병희, 김성수 선생의 헌신과 역대 총장님들의 남다른 지도력, 그리고 무엇보다 봉직하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정성과 부단한 노력이 만들어낸 고귀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그 공헌을 기리고자 10년, 20년, 30년 장기 근속하신 선생님들께 매년 개교기념식에서 그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고귀하게 일구신 소중한 자산을 국가의 동량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셔서 오늘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시는 이용희 선생님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학교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주신 수많은 후원자님들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내외 교우분들이 발전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와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숙의하는 열정적인 고대생들이 이어졌기에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려대학교는 개교일에 민족정신의 주체이자 민족지성의 본산으로 민주화, 산업화, 글로벌화라는 국가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왔습니다.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으로 한 차원 더 승화 발전되었으며 이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4.1부 의거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류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기 위해 한국의 최고 명문을 넘어 세계 5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대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교 115년 동안의 변화와 발전 못지않게 개교 120주년을 맞둔 향후 5년간의 고려대학교의 변화가 그 내용과 규모면에서 매우 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계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그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변화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교일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부, 기업, 대학은 물론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실력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공 지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업 능력을 갖춘 인재, 지적 호기심과 성장 욕구, 그리고 도전 정신을 토대로 강한 자기개발 의지를 갖춘 인재,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로 서로 협력하며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업 능력, 자기개발 의지, 미래 사회공헌의 덕목을 습득함으로써 고대생은 급변하는 시대에 전인적 인격을 갖춘 창의적 미래 인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입니다. 대학의 고유 역할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대학의 대부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 방식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내 교수님들의 역할이 교육에서 연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수한 대학원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행정 중심의 대학원을 기획과 연구 지능 중심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성을 갖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경험인 노벨과학상 수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대변되는 디지털 혁명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고려대학교 스마트 캠퍼스는 구성원 모두가 ICBM 플러스 AI, 즉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수혜자이자 개발자가 되면 참여형 대규모 리빙랩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 보건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산업화에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UN이 정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17개의 UN SDG를 달성하는 연구와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접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 넥스트 노멀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할 것이며 이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와 모습으로 전개될 미래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상 고려대학교, 즉 Virtual Korea University 과정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온라인 강의와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강의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 구분이 없고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사이버 공간에 마련하여 교우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학위 취득이 아니라 융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살아있는 지식 습득을 원하는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첨단 기술의 출현으로 비롯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이 한꺼번에 모두 바뀌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갓 미생물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기존의 일상과 혜택으로부터 단절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시기에 그 중심을 잡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비 때마다 고려대학교를 발전의 주체로 갖고 온 선배들의 은혜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개교 기념식에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추구해 나갈 방향으로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를 제안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정지되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놀랍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한 사고로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변화의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대 정신은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구현하는 실험 정신입니다. 따라서 창의고대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 그리고 혁신의 목적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주체이자 대상인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고대의 정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대학 정체의 성과로 공유되고 공감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화합 고대의 저력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115년 전 국권을 찬탈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처럼 21세기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5만 국내외 교우와 함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자열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과 고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교 고려대학교의 개교 115주년을 자축하고 35만 고대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고대인의 날 행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축소해 열리는 행사입니다만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우리 고대인들은 모교를 향한 사랑과 긍지를 간직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1905년 모교의 개교는 열강의 각축 속에 있던 우리 결의의 가슴 속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우국지사 이용익 선생은 널리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를 구하자라는 숭고한 권학 이념으로 모교를 설립했습니다.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손병희 선생이 위기에 처한 모교를 이끌었으며 뒤이어 인천 김성수 선생께서 성각자적 성경 지명과 원대한 꿈으로 이곳 안암동에 새롭게 터전을 잡아 오늘날 글로벌 고대로 발전할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115년 역사는 곧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이며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35만 교우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모교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현실을 이겨내고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꿋꿋이 결의의 미래를 이끌 지성인을 양성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4.18 의거 60주년의 해로서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화에 기여해 왔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목요는 5년 후면 개교 120주년 두 번째 활력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목요는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선구자라는 사명감으로 다른 어느 대학보다 앞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요의 교수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115년의 역사를 통해 쌓은 학문적,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고려대학교의 학문적 위상을 세워주십시오. 목요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 하나하나가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성과로 인정받고 고려대학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학문적 경계를 넘어 시대에 걸맞는 융복합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서 목요 교수님들이 세계적 석학으로서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5만 고대인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강인한 결속력으로 목요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개교 115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뜨거운 목요회로 세계 명문 고려대학교로서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구원할 것을 다짐합시다. 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삶이 곧 고려대학교의 역사이자 미래를 결정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대인 최고의 명예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는 정유근, 강병창, 김종양 교우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세 분은 기업인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목요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활동을 펼쳐 고대인 모두의 귀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랑의 정신으로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치신 박상은 사회봉사상 수상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청담 캠퍼스 건립을 위해 기부하신 이용희 회장님을 비롯해 목요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요 115주년을 맞이한 이 자리가 우리 35만 고대인의 힘과 지혜를 모아 목요 발전을 이뤄내는 대장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대 가족 모두의 행복과 목요와 교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로 축하 인사를 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30년 장기근속자는 15분, 20년 장기근속자는 36분, 10년 장기근속자는 75분입니다. 3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전경욱 교수님, 김상덕 부장님, 2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이미혜 교수님, 이정훈 팀장님, 1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크리스티안 워레이븐 교수님 그리고 이희정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수여하시고 총장님께서 메달 및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과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호명 순서대로 시상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족 동료분의 꽃다발은 식이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전경욱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전경욱 선생. 귀하는 1990년 3월 1일부터 장기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0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다음으로 김상덕 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김상덕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2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이미혜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이미혜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정훈 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이정훈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하여 크리스티엔 월웨이븐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크리스티엔 월웨이븐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희정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이희정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계속 시상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 찍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어요. 다음은 강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총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석탑 강의상 수상자 131분을 대표하여 의과대학 나흥식 교수님, 지난 1년간 연구업적이 우수하여 석탑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된 46분을 대표하여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님, 2019년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하여 석탑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수상자 11분을 대표하여 의과대학 이경미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대표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흥식 교수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석탑 강의상 의과대학 나흥식. 위부는 2019학년도 2학기에 탁월한 강의로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김성철 교수님이십니다. 석탑연구상 미디어학부 김성철. 위부는 2019년도에 탁월한 업적으로 본교의 연구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이경미 교수님이십니다. 석탑기술상 의과대학 이경미 위부는 2019년에 탁월한 기술 이전 실적을 거두어 본교 산학협력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태.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24분의 공로상 수상자를 대표하여 박종성 차장님과 박상호 선생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성 차장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창업지원팀 박종성. 이분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므로 본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박상호 선생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학술정보서비스부 박상호.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림슨 어워드 시상입니다. 고려대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하신 분께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발전 공로상을 특별히 제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신 분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이용희 태광사 회장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이용희 회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용희 회장님께서는 2019년 6월 우수한 인재 양성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고려대학교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의 가능성을 믿고 거액의 자산을 장학금으로 쾌척해 주셨습니다. 크림슨 어워드 이용희 태광사 회장.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마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전하시며 피와 땀으로 일고 오신 소중한 자산을 고려대학교에 쾌척해 주신 동곡 이용희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회장님의 아름다운 나눔은 수많은 고대 가족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우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선 교우공로상 시상입니다. 먼저 작년도 모교 방문 행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교우들께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식순에 첨부된 수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회 측 시상은 구자열 교우회장님께서 상패와 꽃다발을 증정해드립니다. 시상을 위해 교우회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7구 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정동민 동교회장님, 이영훈 사무총장님, 8구 학번 입학 30주년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8구 학번 동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홍승두 교우님께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구 학번은 모든 분들이 행사 준비에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8구 학번 동기회 전체에게 공로상을 드립니다. 9구 학번 입학 20주년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황창아 준비위원장님, 김재영 준비위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 5분은 함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민 교우님이십니다. 공로상 7구 학번 정동민 동기회장님, 귀 교우님께서는 2019년에 개최된 7구 학번 입학 50주년 행사 동기회장으로서 평소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노고를 기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5만 고대 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다음은 이영훈 교우님이십니다. 공로상 7구 학번 이영훈 사무총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8구 학번 동기회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고려대학교 8구 학번 동기회 귀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황창하 교우님이십니다. 공로상 9구 학번 황창하 준비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김재형 교우님이십니다. 공로상 9구 학번 김재형 준비위원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으로 타 지부에 귀감이 된 교우회 모범 지부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모범 지부로는 강동 송파 교우회, 미국 뉴욕 교우회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동 송파 교우회 이강석 회장님과 뉴욕 교우회장을 대신해서 차지욱 교우님께서는 함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 송파 교우회 이강석 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강동 송파교우회. 귀 교우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교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강동 송파교우회를 활성화하였고 고대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2020년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범집으로 선정하여 35만 고대 교우회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다음으로 뉴욕 교우회 차지욱 교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뉴욕 교우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회봉사상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교우회장님께서 상패와 꽃다발을 총장님께서 금메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증정을 위해 정진택 총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박상은 교우님이십니다. 박상은 교우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봉사상 박상은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82년 모교 의과대학 졸업 후 생명윤리운동을 전개해온 의료인으로서 2014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맡아 국가생명윤리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1998년 대북의료지원의 일환으로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혈액정화실을 최초로 설치하셨고 국내에서는 샘글로벌 봉사단을 조직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무료진료는 물론 2007년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 16개국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말라리아 퇴치연대를 창립하여 국제 보건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교우님의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5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20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국가, 사회, 및 모교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교우회장님께서 상패와 꽃다발을 총장님께서 금메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정유근 교우님, 강병창 교우님, 김종양 교우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학번 순에 의거해서 차례대로 한 분씩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유근 교우님 나오십니다. 예, 한 분씩. 예.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정유근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1년 모교 행정학과 졸업 후 교통부, 해운학만청 등에서 행정가로 공직에 봉사하셨고 1993년 주식회사 대양상선을 설립하여 해상 벌크화물 운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2006년 모교 법학도서관 건축에 30억 원이 넘는 발전 기금 기부와 해성법률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학술활동과 장학금 지원으로 선후배들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교우님께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미라클 포 아프리카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병원, 대학, 농장, 고아원 등을 건립,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통큰 기부를 실천하신 자랑스러운 고대인이십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5만 고려
고려대학교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20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다음은 강병창 교우 내외분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예.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강병창 교우님. 부위 교우님께서는 1978년 모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모교 대학원과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핵심 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 및 실무 영역을 갖춘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셨습니다. 현재 술브레인의 대표이사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무역 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산업 위기에 대응해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액화 불화수소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교우님께서는 소재 부품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 산업 분장 수훈에 이어 2019년 무역의 날 수출탑을 수상하셨으며 현재 공과대학 교우회장을 맡아 교우회와 모교 발전에 공헌하고 계십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5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20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다음은 김종향 교우 내외분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혼자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종향 교우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김종향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85년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경찰로 특채되어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셨고 재직 중에는 업무에는 열정, 사람에게는 겸손, 조직에게는 자랑이라는 신조와 솔선수범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의 표상이셨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안전과 글로벌 치안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어 국가 간 치안협의체인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집행위원과 부총재를 역임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선출되어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5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20년 자랑스러운 고대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구자열.
다음은 세 분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수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과 교우회장님 그리고 수상자들분들께서는 단상 아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자 인사말이 있는데요. 다음은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수상자분들의 수상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근 교우님의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우근 교우님께서는 포디엄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정인혁 총장님, 그리고 구자열 교회장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 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목욕 고려대학교의 115번째 생일을 맞은 이 뜻깊은 날에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이 상을 허락해 주신 고려대학교 교회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저희 지나온 삶의 궤적이 과연 이 상에 어울리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1967년 고려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고대인으로서 산 것이 벌써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섬소년의 꿈이 연거로 청년이 된 제가 고려대학교와 첫 만남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웅장한 캠퍼스, 고매한 학식과 인격을 갖춘 근엄한 교수님, 다양하고 끈끈한 우정을 나누던 선후배와 친구들, 왜 고려대학교인가를 뼛속까지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달콤한 유혹의 길, 편한 길 대신 당당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공직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을 하면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묵직하게 남는 생각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곳저곳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 후 은혜의 빛을 탕감받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될 보편적 기본 가치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배가 고프면 빵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건강하게 살게 해야 이로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셋째, 미래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땅에 펼치면 농업, 의료, 교육이 됩니다. 저는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이에 대학교, 종합병원, 농장, 고아원을 설립하여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절대 빈곤, 절대 기아 상태의 헐벗고 굶주림에 가득한 이웃이 있는데 홀로 무기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나의 현재가 온전히 내 노력의 결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지당한 명제 앞에 다시 한번 숙이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2020년 5월 5일 모교 생일날 제가 고대인이라는 사실과 고대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모교 고려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와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35만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 기빈 교우 여러분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창 교우님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강병창 교우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고대교회 구자열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학교와 교회의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개교 11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학 입학 후 46년 만에 졸업생으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받게 되어 시상단에 올라오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많은 동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작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기에 제가 대표로 있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훌륭히 반도체급 정제 불화수소 공장을 국산화하여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저 혼자의 성취가 아닌 그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라 오늘의 상은 사실은 그들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 같고 저는 그저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 공대 교회장으로서 오늘의 수상은 단지 불화수소 공장의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는 이 기술 개발에 혼신을 바친 많은 공학인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취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방역에 방역대책의 모범국가로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남보다 빠른 진단시약의 개발과 양산체제 구축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진보에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은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코로나19의 완전 퇴치에 공을 세운 고대 교우 또는 고대 바이오 관련되는 누군가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광 시상을 받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코로나19 완전 퇴치 그날까지 모두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교우님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종현 교우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이런 영예스러운 상을 받게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나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더 큰 헌신,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많은 교우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튼 우리 저 고대교우의 구자일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또 목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정진택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배려가 저로 하여금 더 고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터폴 미션이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 남은 생은 보다 더 안전한 세상 못지않게 고대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해외 많이 다니면서 외국 관계자분들 만날 때 안전 못지않게 그죠? 안전 못지않게 제가 질문하는 게 야, 이 나라에 여기에 호랑이 사느냐입니다.
예, 그걸 보면 저도 그지 누구 못지않게 고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자랑스러운 고대인 수상자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교과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개교 115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